체인지 셋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011번이죠. 체인지 셋 1번부터 해서 11번까지 11개의 예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해서 차례차례 체인지 셋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볼 텐데, 체인지 셋은 한마디로 이걸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일종의 가드입니다. 그래서 체인지 셋 is a guard. 가드예요. To keep DB safe. 데이터베이스를 좀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입구, DB 입구를 지키고 있는 가드에서 좀 오염된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게 원래 체인지셋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체인지셋은 이런 형태로 쓰이래요. Artist Struct라는 만들고 그것을 cast 펑션에 첫 번째 아규먼트로 던지고 파람도 있고 name 있고 validate required 그런 다음에 insert 그래서 insert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따라서 쭉 진행이 되죠. 한번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에러가 좀 떠 있는데 에러가 떤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걸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전에 많이 봤던 내용들이니까 딱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를 보죠. 바로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체인지에 대한 체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지워놓고 요거는 이전에 없던 거죠. 뭐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다 복사를 해서 넣죠. 넣고 체인지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체인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체인지의 아티스트라고 하는 인스트럭트죠. 스트럭트를 아규먼트로 전달받아서 체인지를 통해서 체인지 셋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체인지 셋 해서 뭐라고 적혀 있나요? 액션 있고 체인지 에러 데이터 베리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외우기 쉽게 ACE D, 그죠? D, V, A, C, E, D, V, ACE, DIV, A, C, E, D, V, 그러니까 ACE, DIV, ACE, DIV 이런 식으로 좀 외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외울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은 이 액터 체인지 셋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타입이죠. 이렇게 액션과 체인지와 에러와 데이터와 밸리더로 구성되어 있고 밸리더는 불린 값이죠. 체인지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맵이에요. 맵이고 에러는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액션은 현재 디폴트는 nil이에요. nil이고 나중에 밸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아톰 밸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뮤직DB 아티스트에서 스트럭트가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렇죠? 이건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액션, 체인지, 에러, 데이터, 그리고 밸리더. ASDB 이거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체인지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체인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트럭트를 던져서 스트럭트죠. 스트럭트를 이용해서 체인지셋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를 불러올 수도 있죠. DB 레코드 레코드를 이용해서 체인지셋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방식이 두 가지 방식 있고 이 경우에는 데이터를 불러온 거죠.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요거랑 다른 게 있나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다른 게 없죠. 똑같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건 어떻게 됐나요? 앞에는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는 로봇 허츠슨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체인지 해서 보시면은 자 아티스트 이렇게 불러오고 아티스트에서 버비 허츠슨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온 상태에서 체인지 해서 이렇게 체인지셋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 봤던 액션 체인지 에러 데이터 밸리드 중에서 체인지 항목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좀 정리를 좀 하는 게 요거예요. 저 change라고 하는 펑션은 아규먼트를 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두 개가 될 수가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return 되는 것은 change set을 return 합니다. 그렇죠? return 한다는 표시를 이렇게 넣어뒀죠. 그렇죠? 첫 번째 아규먼트는 struct이거나 db 레코드이거나 혹은 또 다른 change set이거나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스트럭처인 경우이고 얘는 DB 레코드를 불러온 경우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체인지 셋을 첫 번째 아규먼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경우죠. 체인지 셋 해서 요 체인지 됐잖아. 아티스트 네임 로버트 헐트 아, 이 사람 발음 아직도 안 돼요. 로버트 H 모씨 허처슨 요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볼까요? 궁금하긴 한데 허처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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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허처슨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로버트 허처슨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체인지셋을 만든 게 요거예요. 체인지셋 볼까요?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체인지셋 좀 전에 뭐 같은 내용이네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임 로버트 허처슨에서 체인지셋을 하나 구성을 한 겁니다. 이 체인지셋이라는 이름 만들어뒀죠. 요것이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서 또 다른 체인지셋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체인지셋에 원래 있던 체인지 항목에 벌스 데이트가 추가가 됐죠. 그죠? 이렇게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아규먼트를 두 개를 넣어서 그죠?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아티스트를 불러왔습니다. 아티스트의 바비 허처슨을 불러와서 아티스트에 담고 인스트럭트죠. 거기에 이제 변화시킬 거 두 번째 아규먼트, 세 번째 아규먼트 해서 체인지셋을 구성하는 경우예요. 그 경우 요 경우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동일하게 벌스 데이트와 네임 두 개 들어갔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아규먼트는 스트럭트이고 두 번째는 DB 레코드 가능하고 세 번째는 체인지셋이 가능하다. OR 표시예요. OR 이게 버티컬 바 OR이죠. 이거 자, 두 번째는 필드 투 체인지, 세 번째도 필드 투 체인지.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였나요? 지금 네임을 바꾸려고 했었고 이 경우에는 벌스 데이트로 바꾸려고 했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체인지 펑션의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은 뭐 더 이상은 없죠. 그런데 이 체인지의 기능을 약간 더 조금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캐스트예요. 캐스트는 우리 첫 번째 봤던 것도 캐스트였잖아요. 캐스트가 튀어나와 있죠. 여기. 요 캐스터. 요 캐스터는 체인지셋의 체인지의 기능에 다른 기능을 하나 추가시켜 놓은 건데 필터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체인지셋, 체인지 기능이죠. 체인지 기능 펑션이죠. 요 펑션에 필터. 필터를 추가하면은 캐스터. 요 필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체인지셋 세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정하는 것은 유저가 제공했다. 그러니까 폼이죠. 웹페이지의 폼으로부터 이런 데이터를 받았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네임은 이러하고 벌스 데이터는 이러하고 인스트루먼트는 이러하다. 그래서 그럴 경우 캐스트. 자, 첫 번째는 스트럭트입니다. 두 번째는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캐스트는 주로 데이터가 외부에서 전달된다고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캐스트가 되는데 캐스트는 거기다 좀 적어놓을까요? 이따 적어놓을게요. 그냥 적겠습니다. 캐스트 밑 한 줄 바꿔서 캐스트 이렇게 캐스트죠. assume data from outside source라고 할게. source 외부에서 데이터 오는 게 outside source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폼이에요. 그러니까 웹페이지죠. 웹페이지의 폼 또는 DB 레코드 또는 API 이런 것들이 이것이 캐스트인데 이 캐스트는 앞으로도 다른 종류의 캐스트 그리고 캐스트 어속 같은 경우도 있어요. 캐스트 어소시에이션 뭐 푸드 어속 캐스트 어속으로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어쨌거나 캐스트라는 용어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가 외부에서 온다라고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스트럭트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필드들, 필드들의 맵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그러니까 changeable field, permitted 변경이 허용된 필드 필드들의 리스트예요. 세 번째는 리스트, 두 번째는 맵. 첫 번째는 스트럭트 이런 형태로 캐스트가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스트럭트, 두 번째 파라미터의 맵이에요. 맵이고 세 번째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해서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볼까요? 결과를 from 해서 change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change set change 이자 아, 끝이 아니라 change set을 보죠. change set 위에 있네요. 위에 있으니까 보시면은 이제 캐스트에서 birth date name 이제 파라미터가 name과 birth date와 instrument 세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permit 된 것은 name과 birth date 두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는 자동으로 픽 날아가 버리고 두 개, 벌스 데이트와 네임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재밌는 것이 우리가 입력한 것은 1920082 이런 텍스트예요. 텍스트인데 이것을 이렇게 엘릭스의 데이터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 놓습니다. 왜 이렇게 변환시켰느냐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티스트의 벌스 데이트 보시면 이렇게 데이트 필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데이트 필드는 엘릭스의 데이터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바꾼 거예요. 이 텍스트를. 이런 기능들을 자동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것이고 만약에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텅 빈 데이터를 null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changeset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 이런 changeset을 구성을 한다. 그러면 파라미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죠? 이 경우에 보시면은 change set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birth date가 is valid error가 발생했죠. error가 발생을 하고 다음에 valid는 false가 됐어요. 그러니까 birth date가 null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지를 이 actor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null이 뭔지. 그죠?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자열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죠. 이렇게 뽑아냈는데 이 null이라고 하는 스트링으로부터는 이런 데이터를 못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error가 뜨는 거예요. error. birth date is valid. 해서 type date인데 validation에서 뭐 cast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error valid false가 떴습니다. 지금까지 valid가 다 true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false 되고 change는 네임은 change 정상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change set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insert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 insert 있잖아요. db. 어디 있나요? repo insert change set.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change set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repo insert 해볼까요? 하면은 이렇게 insert가 valid told에서 error가 return 됩니다. 그죠? 결과 error. 그리고 error 된 이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요게 change set에 하는 역할입니다. 캐스트도 마찬가지죠. 캐스트도 역시 change set을 가지고 운영하는 펑션이니까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DB의 입구를 지켜서 역모가 불량하거나 역모가 단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 클럽에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change set의 역할이죠. 여러분들은 클럽을 아직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전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소식지에 좀 갔었죠. 자, 그게 change set의 역할이고 그러면 이걸 정상적으로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겠죠. 이렇게 empty values에서 empty value 그렇죠? null 이것은 empty value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valid true가 되죠. 그죠? name 찰리 파커 되고 자동적으로 birthday선 어디예요? 우리 입력된 값에서 birthday선 띵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냥 무시하면은 성공한 겁니다. 그죠? 우리 처음에도 할 때 인스트루먼트가 그냥 무시해서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empty value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false date로는 아무런 데이터가 오지 않았다라고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rue. 그래서 내용은 달라진 거 없어요. 위에 달라진 거 없지만 error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